마음으로 보는 사진은 과연 무엇일까? 눈으로 봐야만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진. 하지만 마음으로 찍은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빛 맹학교 학생들과 마음의 눈으로 담은 세상을 함께 느껴요란 주제로 인사이트전 사진 전시회를 6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한빛 맹학교 학생들이 카메라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한빛 맹학교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100여 장의 사진들은 만져보다, 느껴보다, 들어보다의 세 가지 주제로 전시됐습니다. 갈매기는 만질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허공에서 제가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으니까 제 귀를 믿고 찍은 것 같아요. Why did we come here? I don't know. 아이들 입장에서는 소리를 찍었고 향기를 찍은 거예요. 전혀 다른 어떤 차원의 이제 세상을 이제 느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번 전시회는 11일까지 이어지며 작품마다 QR코드가 있어 작가의 스토리와 사진 촬영 과정을 담은 동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